안녕하세요, BJ 카입니다. 예. 수요일에 매주 만나는 정책자금인데, 오늘 친구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예. 친구한테 이거 안 알려줄라 했는데, 어떻게든 잘 찾아서 온것 같은데, 예. 오늘 할 내용은, 미래 기술에 관해서인데, 미래 기술이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기술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예.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어떤 기술이 미래에는 발전이 될지. 일단은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뭐 듀얼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감시 장치, 바다의 테슬라. 바다의 테슬라는 GPS를 추적해서 하는 겁니다.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GPS를 네, GPS를 해서 항공 모함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있고 유전자 기술도 있고 숙명 기술, 네, 제6의 감각,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화가 무인매장, 눈이 신분증, 디지털 식스센스, 냉동인간 캐슈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는 저희가 다못 짚고요. 일단은 몇 가지만, 예, 많이는 못 짚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호님, 예, 리액션이 아주 좋은 친구라서. 예, 되게 리액션이 좋은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알아볼 내용은 감시장치. 감시장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보통 보시면은, 뭐, CCTV, GPS, 마이크로소프트 칩, 인간 몸에 할수 있는, 인간 몸에 설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감시장치의 일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CCTV나 뭐, 보시면은, 앞으로는 이제 감시를 받는 세상에 살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 24시간 어떤 장치에 인해서, 뭐, 보시면은 에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고, 어떤 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를 당할 겁니다. 되게 약간 무섭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죠. 예, 이제 감시당하고, 이제 이래서 요즘에는, 예, 절대 못 쓰는 세상이고요. 친구들한테도 감시당하고, 절대 자기 혼자서는, 예,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많죠, 감시장치.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냥 발상을 전환해서, 이 감시장치를, 감시장치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보시면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장치를 오히려 저희가 이용해 먹어야겠죠. 그냥 블랙박스나, 뭐, 보시면은, 블랙박스나, CCTV 그런 것도 다 보시면은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반대로 하면은, 예,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예. 해석을 다르게 하면은, 감시를, 도리어 저희가 반대로 역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짐 캐리 나온 영화에서도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반대로 그거를 역으로 이제 이용할 먹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대는 이제 절대 이제 자기 혼자서 살수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감시 당하는 장치를 도의려, 예,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도의려 저희가 이용해 먹어야죠. 그거에서 계속 감시만 당하면은 저희가 그거 도구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예, 초콜릿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PIP 하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PIP 하면은. 이거 조정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번에는 좀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 정도로 예, 얼굴이 좀 크게 나오긴 하는데 예, 좀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PIP 화면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바꾸면은 이마에 쓰신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훨씬 나은가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오아님, 예, 감사합니다.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요. 예, 출전 제작 꼭 해주시고요. 예. 감시장치를 저희가 도이려 예, 19개 감사합니다. 예, 19개, 19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시장치 이거를 도이려 저희가 역으로 해석을 반대로 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어야겠죠. 어차피 누군가한테는 감시를 당하고 노출이 되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만 생각하고 예. 화인창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디 예, 기리리쌍님 안녕하세요. 예. 닉네임 바꾸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도의려 저희는 여기서 노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는 도의려 역으로 이용해 먹어야 된다. 예. 예, 감시장치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도의려 이용당하지 말고 이용해 먹자. 예,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자. 예. 유전자 기술도 미래 기술 중에 핵심 기술로 뽑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전자 기술. 옛날에 황운섭 박사님이 시도했다가, 그렇게, 시도는 했는데 예전에, 지금 들어, 현재 들어서는, 현례 들어선 너무 더 이게 발전이 돼서 중국에서는 이미 강, 개를 이제 복제 동물로, 예. 예, 긴장이 좀 되네요. 예. 어쨌든 유전자가 이제 동물이 이제 복제 동물을 이제 강아지를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아지가 돼 있고 이거를 또 근육만 늘리는 유전자가 있고 또 이렇게 변형을 해서 긴장은 예, 이 정도면 저는 딱 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유전자를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아, 예. 네, 카인짱님, 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런 게 있고요. 근육, 막, 어떤, 그거를, 예, 햇맹무님,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해서 더 크게 만들거나, 또 이렇게 변형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게 근데, 사람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동물 생체 그거를 하는 건데, 친구분들이 참 많이 왔네요, 오늘.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많이 됐는데, 유전자를 이거를, 나중에는 이것도 부작용이 크긴 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이거, 여기는 지금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좀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복제 인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겠지만은 일단은 동물 쪽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되는 예 유전자 예 기술입니다. 예 여기까지 유전자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6의 감각이란 것은 저희가 인간이 감각으로 쓸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며 귀며 입이며 그거를 대신에 예, 조금 산만해지긴 하는데 방송이. 그래서 좀더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6의 감각이라는 것은 그 기계가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예. 지금 6의 감각이 사람이 이제 할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6의 감각이라는 것은 좀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각을 이렇게 생명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6의 감각으로 로봇이 이제 다 하면은 다 되는 거죠. 생명이나 뭐 인간 사람들에게 조금 귀가 안 들리거나 뭐 말을 못 하거나 그런 것도 나중에는 아마 다 기술로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생명도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게 제6의 감각, 사람이 할수 있는 없는 거를 로봇으로 대체해서 감각을 좀더 이제 넓힐 수 있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6의 감각이었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이미 그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 그쪽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쪽에서 이미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나중에는
하늘에도 이제 날수 있는 자동차. 근데 전기차를 모티브로 한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게 기대가 되는 기술인데, 나중에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늘에 나는 자동차. 이제 나중에 이제 조만간입니다. 미래를 너무 이제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만간 기다리시면은 이제 하늘에 나는 자동차부터 뭐 항공모함, 아까 보시면은 나왔죠? 뭐 이런 거, 하늘에 나는 자동차나 바다의 테슬라 이런 것도 다 바다에까지 항공모함 GPS가 다 이렇게 기능이 탑재가 돼서 항공모함이며, 지상 어디든지, 나중에는 우주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바다의 자동차,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이제 나중에는 30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 이거죠. 정말입니다. 지금 기사도 기사지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다, 신빙성 있는 자료고요. 30년 후에는 분명히 개발될 겁니다. 해외여행도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자동차들이 지금 발전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무인 자동차는 이제는 조만간 나와요. 2020년 뒤에는 약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제 미래가 이제 엄청 많이 급변하는 시대라서 조만간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는 나올 테니까 이제는 운전면허 자격증도 이제 조만간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운전면허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무인 자동차는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이 기사에서 다 찾아본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객관적인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게 로보타가 텍스트 지워줄게요. 텍스트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혀갈 정도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카인짱님 안녕하세요. 로봇화가, 실제로 이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어디 미술관에 가면은 로봇 이름까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거를 전시해서 경매에 올렸는데 그 1억 원에 팔렸다는 그 사실이, 팩트가 있습니다. 1억 원에 로봇이 그린 작품. 그래서 나중에는 고흐 아시죠? 고흐의 작품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로봇 화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고도 지금도 있고요. 물론 계속, 고흐면 뭐 되게 많은 화가들 많잖아요. 그런 전설적인 화가들 정도의 예술성을 탑재한 로봇 화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절대 약 파는 거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팩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을 이렇게 알면은 미래의 흐름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별풍선 44개에 감사합니다. 리액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액션이 조금 부족하네요. 나중에 한번 출연 한번 해주세요. 리액션 좀 좋은 친구 많은데 어쨌든 44개 감사합니다. 로봇 타가가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경매에도 이제 올릴 만큼 그만큼의 예술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4개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금 융통성 있게 가고 싶기 때문에,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22개 감사합니다. 미래에 지금도 로보타가 지금도 있죠, 물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있지만 나중에는 좀더 예술성이, 별풍선 33개 리액션이 다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융통성 있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리액션을 하겠습니다. 뭐 100개 이상이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간에 로봇 하다가도 이제 박물관에 내놓은 만큼 그만큼의 기술력이 이제 발달해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게 더 예술성이 좀만 더 탑재된다면은 별풍선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예. 100개. 아, 좀 이거를 지금 정말 해방꾼들이 많은데 이제 방송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노래요? 노래는 지금 제가 노래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노래는 지금 탑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나중에 로봇적인 기술이 발달한다면 제가 그걸 탑재해서 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지금 정말 정말 해방꾼들이 많은데 이제 추천 줄자선 예, 눌러주세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예술적인 미술 작품들도 다 로봇이 이제 대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인 매장. 아, 노래요? 노래 제가 끝나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예, 이거 집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끝낸 다음에 제가 노래 한 소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준비한 컨텐츠를 일단은 다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무인 매장. 노요 이제는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편의점은 일단 무인 매장. 이따가 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 일단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은 무인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다 예, 컨텐츠 이제 준비한 컨텐츠를 다 맞추고 그때 또나 끝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또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무인 매장 이미 일본에서도 지금 로봇이 편의점에서는 이제 다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미국의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가 세계 최초의 마트잖아요. 그런데 그 마트에서도 이제 무인 매장으로 이제 사람 인력이 필요 없이 다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봇들도 이제 세금을 내고요. 그 로봇이 좀더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예. 근데 제가 미래 기술에 관해서 지금 다 나중에 이제 미래에 어떤 기술이 알면은 진짜 도움이 되고 나중에 상식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인 꼭 이제 사람으로서 알면은 진짜 나중에 도움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 준비한 컨텐츠를 빨리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소통하면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 로봇들을 사람들이 채용하는 이유 이제 채용이 점점 되고 있잖아요. 아, 그림이래요. 예, 그림 제가 말로 이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림도 이제 준비했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무인 매장이 사람들 다 이제 로봇을 쓰죠. 그래서 로봇이 다 이렇게 물건도 진열하고 이제 월마트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로봇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아 지금 제가 매장 당하고 있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되게 큰 그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끝내고 빨리 하겠습니다.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인 매장 그 이미 다 로봇이 이제 대체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월마트 보시면은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로봇들을 쓰고 있는데 아, 예, 카이짱님, 예, 좀만 예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초콜릿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고 일단 방송을 지금 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인 매장은 어쨌든 간에 점점 이제 공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공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로봇들이 많이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일자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봇이 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로봇은 일단은 24시간 공장에서 일하고요. 아까 그 카인짱님 같이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거든요. 로봇들은 그냥 묵묵히 일하고 절대 이렇게 임금 인상이나 자기가 뭐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좀더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점점 로봇이
공장에서나 그렇듯이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예, 별풍선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예. 10개, 10개. 아, 다 손가락 좀 잘못했네요. 예.